팩트 브로스 미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자전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프로투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브랜드, 그리고 매년 다채로운 에디션을 선보이는 브랜드,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죠. 바로 스페셜라이즈드입니다. 오르막과 평지 모든 방면에서 완벽해서 많은 라이더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인업이죠. 바로 타막인데요. 오늘은 타막 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아, 첫 번째는 에스워스 타막 SL5입니다. 전체적으로 무게와 구성이 좋은 모델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프레임을 먼저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형광 컬러예요. 형광 컬러가 되게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제 생각에 이 팀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띵코프 싹소라는 팀이에요. 이 한참 피터 사관이 활약을 했던 그런 팀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시트부 쪽에 팀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2016년식이에요.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요.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서 그런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구동계는 최신식의 전동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아직까지 좋은 변속감을 보여주고 있는 시마노의 최상급 구동계인 듀라에이스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구동계도 관리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레버 쪽에 흠집이 지금 없고요. 크랭크도 아주 깨끗하고요. 뒷변속기만 살짝 거칠이 생긴 그런 스크래치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휠은 지금 프랑스의 휠셋 브랜드인 코리마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32mm라서 좀 더 가벼운 주행감을 보여주는 휠셋이라고 보면 됩니다. 타이어는요, 지금 튜블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고속 주행이나 레이스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츠를 살펴볼게요. 파츠 지금 핸들바와 시포스트는 카본이고요. 이 지금 스템만 알루미늄 소재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핸들바와 시포가 카본 소재로 되어 있는 게 이 전체적인 자전거의 가벼운 무게에 일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장은 안장만 100년 만든 안장 회사인데 셀레 이탈리아의 SLR 슈퍼플로우 안장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굉장히 구멍이 커요. 여기가 전립선 보호를 위해서 지금 뚫려 있는 건데 구멍이 엄청 커서 일명 변기통 안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안장입니다. 이 자전거의 사이즈는요, 5E 사이즈고요. 키 170 중후반이 타기에 좋은 자전거입니다. 입문급 로드 자전거를 타시다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기변을 생각하고 계신 분께 추천드리고요. 워낙 무게가 가볍게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오르막을 더 즐기시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자전거도 역시나 에스워스 타막인데요. 이 모델은 SL6라는 그 다음 버전 모델이에요. 전에 살펴봤던 SL5보다 페이스오프가 좀 많이 된 모델인데요. 어디가 가장 많이 바뀌었냐면 시스테이 쪽이 좀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쪽 뒷상각이 좀 작아지는, 전반적으로 힘 전달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게 됐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자전거 최신식으로 갈수록 이렇게 뒷상각이 좀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전 모델보다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임부터 살펴볼게요. 카모플라주 패턴이 정말 예쁘고 독특한 것 같아요. 연식은 2018년식인데 이 모델도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일단은 무광인데도 불구하고 뭐 흠집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구동계는요, 전반적으로 시마노의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등급이 지금 혼용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레버는 이제 듀라에이스 가장 최상급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브레이크도 듀라에이스가 달려 있고요. 크랭크와 뒷변속기는 그 중상급인 울테그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앞변속기는 중급인 105 등급의 앞변속기가 지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마노의 제품이지만 등급이 각기 다르게 써져 있다. 휠셋을 살펴볼게요.
유명한 휠셋이에요. 이것도 캄파놀로의 샤말 밀레라는 휠셋인데요. 알루미늄 휠셋 중에서도 가벼운 편에 속하는 휠셋이에요. 샤말 밀레 특징이 또 이 스포크 패턴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앞이랑 뒤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캄파놀로 휠셋들만의 이런 독특한 패턴, 이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타이어 타입은 클린처 타입으로 이제 튜브를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타입이고요. 이 파츠를 살펴보시면 지금 핸들바와 시포스트는 카본 소재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탭만 알루미늄 소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은 역시나 스페셜라이즈드 깔맞춤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외에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안장의 넓이가 좀 작아 보이네요. 그래서 골반이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분이 앉았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전거는요 5위 사이즈고요. 170 초반에서 후반까지 타실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독특한 카모플라주의 패턴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 전반적으로 가벼운 무게의 자전거를 타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7입니다. 가장 최신식의 타막이고요. 이전 버전인 SL6보다 튜브가 점점 이제 납작해지고 에어로한 타입인 그 벤지처럼 좀 형상이 바뀐 것이 특징이에요. 타막이 올라운드 타입이었는데 점점 이제 에어로의 성능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SL7부터는 이렇게 디스크 모델만 출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림 브레이크보다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출시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 모델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스페셜라이즈드 타막 SL7 프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앞에서는 타막 앞에 SOX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 모델에는 SOX라는 이름이 빠지고 프로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는 가장 상위 등급의 모델에만 SOX라는 이름이 붙고 프로라는 이름은 SOX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자전거에 붙는 이름이에요. 프레임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파츠나 구동기 같은 부분에서 이제 중상급 제품을 씀으로써 좀 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최신형의 타막 SL7을 살펴볼까요? 일단 이 자전거는요, 2021년식입니다. 올해 최신식의 타막이고요. 딱 봤을 때 스티커가 아주 미세한 흠집 정도밖에 없어요. 네,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의 디자인은요, 멀리서 보면 그냥 블랙으로 보이는데 아주 짙은 네이비 컬러고요. 목색에 그라데이션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색이었다면 좀 심심했을 텐데 역시나 스페셜라이즈드 도장 디자인을 정말 잘 선택하는 것 같아요. 구동기는요, 시마노사의 중상급 전동 방식 구동기인 울테그라 DI2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울테그라급의 파츠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휠은 스페셜라이즈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한 부품 브랜드죠. 로발의 디스크 휠셋이 지금 달려있는데요. 림 높이가 높아서 평지에서 정말 잘 나갈 것 같아요. 소재는 카본 소재고요. 타이어는 지금 클린처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츠를 살펴보시면요, 저는 요즘 나오는 그런 자전거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이 핸들바 자체가 지금 케이블이 이 핸들바 안쪽으로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이 거의 바깥에 튀어나온 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깔끔한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 같아요. 시포스트도요, 지금 이 타막에 맞는 전용 카본 소재의 시포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장은 스페셜라이즈드의 파워 프로 안장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58 사이즈고요. 키가 180 중후반에서 190 초반까지 타실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에어로의 성능이 강화돼서 평지를 좀 강하게 달리고 싶은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좀 좋은 컨디션, 새 거 같은 자전거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최신식의 타막을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라인업 타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SL5부터 SL7까지 특징이 각각 다른 게 너무 신기하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타막은 어떤 타막인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각 모델별로 스펙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자전거들은 모두 연식이나 스펙이 다 다르지만 구매하시면은 90일 동안 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은 다 똑같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저와 함께 이 라브픽에 출연하셔서 라브의 많은 인증 자전거들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자전거를 좋아하지만 다른 한 분과 이렇게 같이 진행하면 정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브의 많은 인증 자전거들을 구경하고 싶고 또 소개하고 싶은 분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모집 요강도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다양한 자전거와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